Do you feel the love? Do you feel it in the air we breathe? You're like a drug.목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투자자분들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또 다른 스타트업분들도 만나볼 수 있어서 네트워킹 자리에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KDB 넥스트 라운드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자세히 알려고 왔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KDB 넥스트 라운드를 축하하고 싶어서 저도 같이 이 자리를 빛내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넥스트 라운드에 두 차례 정도 저희 알토스 벤처스가 참여했거든요. 했을 때 너무 저희 회사들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이랑 그 다음에 많은 분들 연말 맞이해서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KDB 넥스트 라운드 역시 제 뒤에 있는 광고 문구처럼 그 처음 시작은 벤처였습니다. 가장 벤처스러운 거. 연말 행사 다들 많이 다니시죠? 진행자 보면 다들 뭐 아나운서나 이런 아리따운 분들이 하는데 깼습니다. 비주얼과 상관없이 제가 맡았습니다. 창업 활성화 라운드의 경우 대한민국 최대 R&D 연합체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큰 도움으로 연구개발, 그리고 기술사업화, 그리고 투자로 이어지는 기술생태계 선순환의 초숙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술에, 신기술에,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목마르신 분들은 앞으로 원광현 이사장님을 많이 좀 괴롭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술적 보고가 거기서 나올 테고 저희가 작년 11월에 어렵게 우리가 MOU를 작성하면서 모셔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롤링스톤스의 루비 튜즈데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는 못 본 거 그냥 가사로 몇 구절만 좀 대신하겠습니다. There is no time to lose. Catch your dreams before they slip away. Lose your dreams and you will lose your mind. 꿈을 잃으면 마인드도 잃는다. 그런 각오로 저희도 넥스트 라운드에 계속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투자자 여러분들 출연연구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저를 계속 괴롭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KDB 넥스트 라운드의 의미와 역할을 아주 쉽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아내가 결혼했다 영화 아시죠? Yesterday 모르시나요? 세상 밖으로 네, 감독님 죄송합니다. 그 영화를 만드신 충무로의 유명 감독이신 정일수 감독께서 직접 제작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년 작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어려움과 일부는 아마 같이 짊어지고 오다 왔습니다. 키즈미! 엑스타! 네. 국내 벤처 생태계는 2018년의 예상보다 더 발전했다. 하나, 둘, 셋! 내 아이템이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을까? 누가 사줄까? 이러한 좀 고민이 많았었고요. 스스로가 스스로의 그런 그 장벽을 만들고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거고 저희가 3D 모델링을 통해서 3D 프린팅을 통해서 어렵게 한 달의 제작 기간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푸른 도전으로 가슴 벅찬 도약을 이룬 당신이요 KDB 넥스트 라운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적인 조기 정책과 기술 창업 회사. 앞으로도 계속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뭐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다 도와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스 유어 예스 유어